175쪽 26번째지요. 간역의 수시 간타 미익괴 이전에 시침생보양하야 각취 자리하야 간타허다 괴효상수이 비시 두찬이요 도시합여차람 미회기 전에 변시 적연 부동하얌 희노애락 미발지 중이니 지식의 지허 지정이요 호련제차 지허 지정지 중에 유계상하얌 방설출 허다상수와 길흉토리하니 소이의 말 결정정미 역교야라하니 개역지비서는 시현공 주출래람 여서는 변진계 유자청사 모모하야 방주출설해하고 신은 변진계 유자인정풍속하야 방주 출시례 후대 여근 각도 무자 이왕 저사하고 지시현공 주전이 미요효획지선에 제역즉 혼연일이오 제인즉 타면일시민이 기요효획의 방견득 자효시 여하오 자효의 우시 여하라 연이 계시 취자 치허 지정 중하야 추출허다 상수례하니 자기 소이영이니라 여근수시 착종간이니 천하사 무불출옷차하니 희노시비 득실로 선악시비 득실로 이지여 굴신 소장 성쇠희 간심사 도출어 차하님 복희 이전엔 부지여하 점고라가 지복희 장 음양 양계하야 익괴이신하야 사인으로 어차에 점고 길흉화복하야 일획 위양하고 이획 위음하며 일획 위기하고 이획 위우하야 수위 8괴하고 우착종위 64괴하니 범 384효람
모낭이 오이지 단사하야 이석기의허님 무비음양수장 성쇠굴신지리람 성인지소이학자는 학자이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한문 혼용체 막 섞여 나가는 그런 체라서 해석이 만만치 않아요. 간역의 수시 간타 미획괴 이전의 시 짐생 모양 하야. 주역을 봄에 수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걸 수시 간타 미획괴 이전에 그것을 볼 적에 미획괴 이전 아직 획을 긋기 전을 봐 봄에 아직 획이 그어지기 전에 즉 괴가 나오기 전에 시 짐생 모양 이것이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보아서 각취 자리하여 문득 요 속으로 들어가서 이 괴가 나온 뒤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살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간타 허다 괴효 상수 그 허다한 괴효 상수를 봄이 빛이 두찬이요 이것이 두찬이 아니고 두찬이라는 것은 두는 막을 두자고 찬자는 무슨 찬자죠? 빛이 두찬. 이그 속에 허다한 효와 상과 수가 있는 것이지 꼭 가려가지고 그게 한 것이 아니고 도시 합여차라. 모두 다그 이치에 그냥 딱 맞기 때문에 그런 상과 수와 효가 나온 거다 이거죠. 미획 이전에 획을 긋기 이전에 변시 척연 부동하야 그냥 뗄까요? 문득 척연부동 적자는 우리 적막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흔적이 없이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이침 들어있다 이거죠. 적연부동하야 희노애락 미발지중이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성 성품 본성 자리잖아요. 희노애락 미발이라는 게. 그 기쁘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 그렇지만 그 이치는 다 갖고 있는 거. 아직 발로되기 전의 그 중의 상태다 이거지. 그러니 그게 바로 적연부동한 상태예요. 아직 점을 쳐서 이 뽑기 전에는 그 속에 그런 이치가 있지만 뭘로 드러나진 않은 상태잖아요. 지식의 지허 지중 지정 이유. 이것은 단지 지극히 허 비고 지극히 청 고요한 따름이 고요할 따름이다 이거죠. 점을 치기 전, 획을 긋기 전에는 지허지정이다 이거죠. 지허지정. 그러다가 호련제자 지허지중 지정지 중에 육의 상하야. 그러다가 호련이 여기 이거 지허지정한 그 속에서 육의상 이런 상이 딱 생긴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앞에서 배우셨던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 속에 벌써 양의가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그 사상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팔괘가 나오고 이게 지정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죠. 방설출 허다 상수와 기륭돌이 아니 그 상이 딱 생기고 나면 거기서 그때서 그제서야 파야오로 허다한 많은 상과 수와 상이 있으면 수가 있고 수가 있으면 거기에 길한 건지 흉한 건지 그 수많은 도리들이 딱 나오게 되니 소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기에서 말한 결 깨끗하고 청 고요하고 정 정밀하고 미 은미 은미한 것, 이것이 바로 역의 가르침이다라고 한그 대목이다. 거기 그네 글자를 좀잘 한번 보세요.
얘기라는 책에서는, 얘기에서는 주역을 뭐라 했냐면 결, 정, 정미. 이 결정 정미가 바로 여기다 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역, 이제 궤를 뽑기 전에는 그 삼라만상 이치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뭐라고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은미하고 또 그렇다 해서 그게 다른 게 섞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 이치를 온전히 갖고 있단 말이지. 결, 정미, 아주 정미라고 다 들었다 이거죠. 그것을 얘기해서는 결정 정미를 역에서 가르침, 역의 가르침이다라고 해놨다 이거죠. 그런 것이니. 그러고 보면은 이게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건지려고 보면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 역지위선은 대개 역이 그리된 것은, 즉 주역이 된 것은 시 현공 주출내라. 이거 바로 진짜 공중에 매달아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 현공설이라 이거예요. 내놔봐 하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괴를 딱 뽑아보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공이에요. 현공 주출내라. 그래서 이제 그 반대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여선은 서경이에요. 이게 역경, 서경, 시경, 3경을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주역은 현공 주출내라면 여선은 서경 같은 글은 변 진계 유자 정사 무무하야 방 주출설에 하고. 그렇잖아요? 문득 참으로 유계 자 정사모. 이러한 정치를 했던 일과 그때 했던 도모했던 여러 가지 꾀라든지 방법 같은 것이 있어서 방주출설이하고 바야흐로 글로 써서 만들어진 것이 서경이에요. 그 당시 직접 정치하는 모습을 써냈잖아요. 서경은 우리 아직 안 다뤘지만 서경에 보면 고요모라든지 대호모라든지 아주 수많은 그 당시 그 성인으로서 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성인 어느 한 분야로 간 성인들이 그 옆에서 다 도와줬잖아요. 무임금도 도와줬고 뭐 이런 순임금들도 도와줬고 그랬잖아요. 그 도와주고 묻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실제 있었던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서경이다 이거예요. 주역은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서경이라면, 시는 이제 시경이에요. 시경은, 변, 징계, 유, 자, 인정, 풍속하여, 문득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풍속이 있어. 15개 국풍 배우셨잖아요. 15개 지방풍이, 우리 시경을 다 이해는 못해도, 풍별로 다, 느낌이 달랐잖아요, 시가. 그래서 방주출시래요대. 파야오르 거기에서 시가 이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역은 각, 도, 무, 자, 이왕저사하고 추역은 도무지 이미 지나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점을 내가 뽑기 전에는 아직 없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은 없고 지시 현공주전이 단지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거 그렇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른 글들은 근거가 있어요. 그죠? 찾아보면. 그렇지만 주역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궤를 뽑기 전에는 지금 여기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뽑으면 바로 이건지 저건지 벌써 들어있잖아요. 공중에 매달아놓은 거예요. 공중에 매달았다는 것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은 게 더러워질 일도 없잖아. 이게 아까 말한 결정 정미라는 그거죠. 그 말이 이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 미유 효획지선에 그 효획지선에 효라든 효를 긋기 전에는 미유 효획지전 전에 그러네. 미유 효획지선에 효획을 효획이 어떻게 된 거야?
미유 효획지선엔, 그러니까 효나 획의 획이 이 아니 그러니까 효를 긋기 전에는 예. 제역즉 혼연일이요. 역에 그때 역을 가지고 말한다면 역에 있어서는 혼연일, 혼연한 하나의 이치예요. 우리 혼연일치라고 전에 완전한 이치 덩어리예요. 근데 이치는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이치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인즉 다면일심이에요. 이건 점치는 사람 입장이에요. 점치기 전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면, 다면이라는 것은 담담한, 그렇다고 다른 뭐 다른 잡념이 없는 그런 다면한 일심. 그러니까 혼연일리 다면일심. 이 여덟 글자를 써놓으면 지역 공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지요? 혼연일리한 그 일리를 다면일심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기여 효에게. 그러다가 이미 효를 그림이 있음에, 효를 그리고 남에, 방견득 차효 시 여하오. 바야흐로 이 효가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자효 우시 여하라. 이 효가 또 길한지 흉한지 어떠한지를 알수 있게 된다. 효 긋기 전에는 하나의 이치일 뿐이었다. 연이 그런데 계시 취자 지허 지중하야. 그런데 다이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청한 속으로 나가서 추출 허다 상술이 아니. 거기서 허다한 상과 수를 만들어내게 되니 차기 소위 영야라. 이것이 바로 주역이 신령하게 되는, 영묘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이치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영자를 쓸수 있다 이거지. 영자가 처음 나올 거예요 주역에서 지금. 예, 네, 그죠? 이 영묘하다, 아주 신령하다. 예. 네. 그래서 이 점을 칠 때는 그렇게 예, 어떻게 보면 컴컴한 방, 조용한 방, 거기에다가 향을 사르고, 그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거기 표현이 참 너무 멋지잖아요? 거기. 혼연일리한 그 일리의 덩어리에다가 다면일심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2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은 수시 착중간이니 역은 반드시 착중으로 봐야 돼. 꼭 이거라고 볼수 없어요. 그죠? 꼭 하나로 볼수 없는 거예요. 착중.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어떻게 보면 공중에 이런 물체를 하나 놓고서 이면으로도 보고, 이면으로도 생각해보고, 그 뒷면에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착중간이에요. 착중간이라는 세 글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하사, 온 세상에 있는 일들이 무불추로 자하니.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어. 여기에 벗어나는 게 없어. 선악,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오, 득은, 이게 득은 가한 거지요? 득은 그냥 소득, 실은 잃는 거, 그럴까요? 얻고 잃는 것들로부터 이게 주역이라는 게 무불출어 차하니 이 천하 일들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선한 것, 악한 것, 시한 것, 비한 것, 득한 것, 실한 것으로부터 이지 굴신 소장 성쇠히 굴신 소장 성쇠에 이르기까지. 그럼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더 넣는다면 호흡, 동작, 그죠? 뭐다 넣을 수 있죠. 주야, 장단, 뭐다 넣을 수 있어요. 간 심사 도 추로 차하니 심사는 어떠한 일들이라도 모두가 다 여기에서 나옴을 볼수 있으니. 복희 이전엔, 그런데 복희 시 이전에는 부지 여하 점구라가
어떻게 점을 쳐서 살펴볼 줄을 모르다가 지, 복희, 장, 음양, 양계하야, 희귀, 시인하야. 복희시 때에 이르러서 음양 두 개를 가지고 희귀, 괴를 그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사인으로 어차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괴를 봐서 점고 길흉 화복하야. 점을 쳐서 길한지 흉한지 화를 입는지 화를 당하는지 복을 입는지를 살펴보게 해서 일획 위양하고 한획이 양이 되고 두획이 음이 되며 한획이 기수가 되고 두획이 우수가 되어서 수이팔계하고 드디어 팔계가 되고 우 착종위 64계하니 팔계를 착종이라는 것은 거듭 서로 바꿔가면서 일정팔회 기억나시죠? 일정팔회 예? 건괘에다가 건을 하면은 중천건 예, 건괘에다가 태를 앞에 하면은 그러면 택천쾌 이렇게 하고 일정팔회 그게 바로 착종 64개예요. 64개가 되니 그래 거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죠. 되었으니 한 획을 그을 때마다 그랬댔으니까 범 384효라. 384효가 되더라. 문왕이 우 위지 단사하야 문왕께서 또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단사를 붙였어요. 단사는 뭐라 했죠? 지난번에 배웠죠? 한괘 전체를 판단하는 말이랬지요. 한마디 말로 판단하는 말이 단사랬잖아요. 단사를 붙여서 이석기 아니 그 의미를 해석했으니 괘만 뽑았지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몰랐었단 말이죠. 이 주나라 때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몰랐으니까 문왕이 그렇게 단사를 붙인 거예요. 무비 음양 소장 성수의 굴신질이라. 그 단사를 붙여서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음양 소장 성수의 굴신의 이치 아님이 없더라 이거죠. 성인지 소위 학자는 그러니 성인께서 위편삼절이라는 말 나오셨죠? 아시지요? 공자님께서 주역을 위편삼절 하도록 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공자님이에요. 성인지 소위 학자는 공자께서 위편삼절 하도록 주역을 읽으셨다겠고 논어에 보면은 조리하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죽도록 주역을 공부하겠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 위편삼절이 되느냐? 학차이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공부했을 따름이라 이거예요. 그말 이해가 되셨죠? 그냥 성인은 범범한 성인이 아니고 공자께서 주역을 그렇게 위편삼절을 하도록까지 공부하신 것은 그 이치를 공부한 거다. 말이 공부지 이 이치를 정리하신 거지요. 그렇게 볼수 있죠.